예. 6월 26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기도의 묵상입니다. 예, 저는 실습전도사 권지성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읽는 건 생략하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일간 예, 태풍을 지나면서 표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도 모두 살아서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천사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27절로 시작되는데, 27절에 14일째 되던 날 밤에도 우리는 아드리아 부근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도 지금 2주가 지난 거거든요. 네, 뭐, 결국은 표류가 끝나고 어떤 섬에 도착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일종의 계시를 전한 거긴 하지만 주장을 했는데, 2주 동안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로서는 바울은 아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만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기에 처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예, 지금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예, 이 배는, 이 세상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예, 태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본문 37절에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276명에는 일단 선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울과 아마 여러 죄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이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위대 대장과 군인들이 등장하고요. 아마 이 군인들은 선원들보다는 많지는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죄수들만 있었는지 다른 일반 승객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본문에는 일단 군인들, 근위대 대장과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죄수들,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자, 예. 지금 이 배라는 이 세상은 예, 세 개의 집단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14일이 지났는데 아마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14일째 되는 날, 예,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예, 맨 처음 알게 된건 선원들이었고요. 근데 이 선원들이 처음 알게 되자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바다에 배를 작은 배를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근위대 대장과 군인들한테 이 선원들이 다 떠나고 나면 여러분은 구조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밧줄을 끊어서 거룩배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아마 선원들은 좀 원망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라도 살수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 선원들이 도망을 안간 덕분에 사실 이 군인들과 죄수들은 살수 있었던 거죠. 예,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육지에 가까워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예, 음식을 먹어야 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빵을 들고 자기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같이 음식을 먹었고, 남은 음식을 이제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지에 다 가까이 왔고 우리가 살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면 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땅에 닿고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예,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다시 파도가 심하게 불면서 배가 또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죄수들이 또 도망을 칠까봐 군인들이 죄수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또 그니드 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도 죄수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을 제지시켜서 일단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추가락을 타고 하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오는 것으로 장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그 섬에 도착한 거였는데, 육지가 아니라, 섬에 가서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보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용기를 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육지가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했던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갖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운명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런 선원들이 도망치면 남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또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아마 죄수들이 도망치면 군인들은 또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죄수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질 테고, 또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공동체의 일부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 전체가 와해 되고, 오히려 더 나쁜 운명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방법도 제시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사실 꿈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계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경제는 언제쯤 살아날 거야? 환경 위기는 언제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방향성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이 공동체도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일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부 집단만 잘 살거나, 일부 집단만 돈을 벌거나, 일부 집단만 좋은 것들을 얻으면 안 되겠죠? 공동체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만 살겠다고 나서면 안 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먼저 돌보고 사랑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아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또 지역사회 공동체도 인류도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